날리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함성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이때 뜬금없이 우리 팀 만세를 외치는 특별한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현장에 나가 있는 박 기자 불러보겠습니다. 박 기자! 아, 저 3.1절 기념식 현장으로 간 것 같은데요. 그런 거 봅니다. 자, 그러면 그 특별한 주인공들 바로 이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오세요. 네, 오늘의 첫 번째 팀입니다. 대구 단성시장에서 최고의 멋쟁이로 통하는 정승려 여사님. 한번 들어오는 한창 강사 뒤에 숨겨진 특별한 사연이 공개됩니다. 달성시장 멋쟁이 팀 1580대 3번입니다. 하루 3번. 여러분은 어떤 밥상을 갖고 계세요? 시골 밥상, 엄마 밥상, 부지런 밥상. 그 중에서 최고는 내 손으로 만든 밥상이라고요. 밥상의 기적팀 1580의 5번. 정말 뜨겁고 깊습니다. 평생 하나뿐인 그대를 바라보며 살아온 두 사나이의 남다른 우정. 과연 그 끝은 어딜까요? 오직 하나뿐인 그대 팀 1580의 2번입니다. 저산 오산 초등학교 학생들 얼른 일어나서 이 팀 주목해주세요.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갈 준비를 마친 뜨거운 가족입니다. 찍어주세요 팀 1580의 1번. 사랑을 전하는 방법 집집마다 참 다양합니다. 지금 여러분은 가족에게 어떤 방법으로 사랑을 전하십니까? 이 가족만의 특별한 사랑법 택배는 사랑을 싣고 팀 1580의 4번입니다. 4번. 자, 이렇게 우리 팀이 최고다, 우리 팀 만세를 외치는 다섯 팀이 이번 주에 결렬됩니다. 네.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. 네, 전국 어디서나 1580의 1번부터 5번이고요. 결선은 6번과 7번입니다. 저희가 추첨을 해서 다섯 분께 네.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함께해 주신 초대 손님 소개해 드릴게요. 미운 사랑의 진미령 씨. 반갑습니다. 자, 내 옆에 안동역에서의 가수 진성 씨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이렇게 초대 손님 이번 주는 두 분이고요. 혼자서 두 몫을 하시는 그렇습니다. 개그맨 최영만 씨도 소개해드립니다. 경희대 실용음악과 한기홍 교수의 조이풀 패밀리 밴드도 함께합니다.